안녕하세요. 마이돌스파의 지미장입니다. 오늘은 좀 늦게 시작해서 뭐 보시다시피 눈도 약간 부었고 시간도 조금 늦었는데 벌써 불금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나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일단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든 롤 퍼터를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어요. 벌써부터 몇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불금에 왜 나가시지 않고 저를 보고 계시나요? 일단 얼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스파이님들이 아니라면은 저희 새로운 소식을 아직 못 읽었을 텐데 일단 이벤롤 코리아 회사가 KJ 골프라는 공식 수입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맙게도 우리 마이골프 스파이에게 두 골프 클럽을 스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마골스 멤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작년 2017년 최고의 블레이드 퍼터 1위를 한 ER2 모델 스폰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역시 말렛 퍼터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ER7 퍼터 이 두 자루를 스폰해 주셨어요. 딱 보면은 또 2017년 마골스 태그가 붙어있죠. 다행히 또 이쪽 퍼터를 또 보니까 number 1 putter brand by Rick Shields 라고 써있네요. Rick Shields도 되게 유명한 유튜버 영국 프로죠. 그분도 이제는 작년에 본인이 생각해봤던 많은 퍼터 중에 1위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는데요. 이거는 무슨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처음 보니까 일단 하기로 하죠. 뭐 저도 이 방송이 일단 생소해서 뭐 해달라고 하면은 다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실수였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뭐 어쨌거나 안녕하세요. 자 시작해 볼게요. Even or Putt. 왜 Even or Putt가 일단 MyGolf Spa에서 모든 퍼팅 부분을 휩쓸었는지 일단 비하인드 스토리를 해드릴게요. 게렌 라이프라는 사장님이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전에 진짜 옛날이죠. 제 기억으로는 서희경 선수인 것 같은데 투바 라이프 퍼터라고 있었어요. R-I-F-E 혹시 기억하신 분들 있나요? 그때가 거의 10년 전? 더 넘었나요? 한때 KLPGA 여성 프로들이 진짜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수많은 윈 우승을 올렸는데 그게 어느 날 또 갑자기 사라졌고요. 그렇죠? 근데 그 라이프 퍼터 창시자가 바로 게렌 라이프라는 이 이벤 롤 창시자 분이세요. 그분은 또 이제는 미국에서 발명을 또 다른 퍼터를 했는데 그게 이제는 또 잘 안 됐어요. 자기 이름을 이제는 또 줬는데 게렌 라이프 퍼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자기 이름을 이제는 못 써요. 그래서 새로운 퍼터를 이제는 고심 끝에 내놓은 게 바로 이 이벤롤 퍼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벤롤 퍼터 이 로고도 이제는 이에도 이제는 좀 딱딱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비디오 등등을 이렇게 보이려고 패드를 가져왔는데 패드가 또 말썽을 부려서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제가 끝나고 저희 비디오 끝에 링크들을 이제는 달아드릴 텐데 그걸 한번 직접 보시고 이 퍼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루브에 있죠. 이 그루브는
창시자가 sweet grooves라고 해요. He calls it the 골프에서 가장 달콤한 그루브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여기가 sweet spot이잖아요. 가운데가. 근데 이 퍼터의 창시자는 어디에 쳐도 똑바로 갈 자신이 있기에 이거를 전체를 sweet face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그루브가 이제 또 다시 자세히 보이지는 않겠지만 가운데 부분 그루브가 좀 넓어요. 그렇죠? 그리고 끝머리에 가면서 그루브가 짧아져요. 약간 우리 눈처럼 짧아서 넓어져서 다시 짧아져요. 우리 입처럼. 그리고 깊이도 옆에서 볼 수 있으면은 얇아지고 깊어지고 얇아지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논리는 골프공이 가운데를 치면은 이 그루브가 널찍널찍하니까 공이 닿는 부분도 이제는 얇겠죠. 그 쇠 부분이.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소프트 터치로서 공이 잘 굴러가고 예를 들어서 10m 치면은 10m 가요. 양 옆에 치면은 그루브가 좀 더 촘촘히 있고 얇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해요.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가 공에 옮겨가면서 많은 에너지가 이뤄지지가 않고 똑바로 충분히 굴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맞아도 똑같은 거리를 간다 해서 말 그대로 even roll.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말로 하기가 설명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비디오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펜들룸 로봇 퍼터 스윙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기계 이렇게 해서 똑 치는 거. 그래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한 비디오가 있는데 저도 솔직히 이런 기술이 뭐 옛날에 스파이더 퍼터, 뭐 헤비 퍼터, 솔직히 퍼터는 한 4, 50개는 저도 써봤는데 이 친구는 마이골프스파의 본사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매년마다 해온 퍼터 테스트 그 어떤 챔피언도 우리가 다 붙어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골프스파의 사장 애덤 미치가 그 정도로 확실하다면은 벌써 올해 작년이죠. 작년 테스트의 챔피언 No. 1 핑 캐치. 그렇죠? 검은 거 말렛. 그리고 블레이드가 오디시 RX1이었어요. 그거랑 붙을 자신 있냐? 바로 당신의 다섯 가지 모델로. 네, 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진짜 이븐 롤 퍼터 다섯 개 모델 모두가 그 블레이드 1위, 말렛 1위를 다 이겼어요. 그리고 그 전해 연도 것도 이기고 곧 3월 말, 4월 초쯤에 나올 퍼터 테스트도 솔직히 되게 기대돼요. 그래서 그런 파동을 일으킨 퍼터예요. 어떻게 보면 무명에서 갑자기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는 껑충 뛰었고 한국에 상륙한 지도 어느 정도 됐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는 아직 많이 모르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또 뭐 그루브는 워낙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보여드린다는데 장점은 어디서 치나 공은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세 개가 똑바로 나간다고 해서 바로 이 even roll의 E자가 그 뜻이에요. 이게 퍼터 페이스고 이 퍼터 페이스에 어디에 맞아도 공은 똑바로 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 felt board라는 그 공을 굴리는 데 있어요. 공을 굴리면은 그 이제는 오디시나 이런 큰 회사들이 골프공을 굴리는 그 slow motion 테스트 하잖아요. forward roll이 간다 안 간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제 공이 얼만큼 스키딩하고 굴러가기 시작할 때 그 자국을 남기잖아요. 그 파란 그 천에. 그 천 진짜 보면은 even roll은 자국이 다 이래요. 똑바로 나가요. 그것도 이제는 비디오 링크를 제가 꼭 걸어드릴 거고요. 또 다른 특이한 장점들은 이 퍼터들은 이게 제가 일부러 비닐을 안 벗긴 이유가 스폰서 받은 상품이고 이게 이제는 저희 멤버들한테 상으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이 위쪽에 점이 두 개 있어요. 하나, 둘, 보이시나요? 이 점들은 또 재밌어요. 위에서 퍼팅을 내려다 볼 때 퍼팅이 이제는 뭐 슬라이스 브레이크 있고 훅 브레이크도 있잖아요. 이 점은 얼라인먼트 할 때 이제는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훅 브레이크 할 때는 우측에 좀 더 위에 있는 점에 맞추면은 좀 덜 훅을 난다는 거에 도와준다고 하고 왼쪽에는 슬라이스 라이 퍼팅에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나중에 또다시 또 말하지만 이 특수 그루브는 우연히 솔직히 창시자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 로봇 테스트 기기로 했는데 모든 팟에 그런다는 게 아니라 한 중간 길이 팟 한 7, 8m에서 10m 했더니 토우나 힐에 맞는 팟도 뭐 힘을 잃지 않고 가는 똑바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는 당연하거니와 놀랍게도 공이 가운데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를 계속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기어 이펙트라고 하는데 뭐 창시자들은 기어 이펙트라고는 감히 말을 하지는 않지만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 흠들이 이렇게 약간 수저가 이렇게 굽듯이 이쪽은 좀 얇고 깊고 얇아요. 근데 공이 이제는 요 부분에 맞았으면은 일부분은 좀 더 얕은 부분, 좀 더 깊은 부분에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미세하게 우측으로 살짝 밀렸으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근데 솔직히 아직도 본사도 이 설명은 정확히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 효과는 매번 거의 볼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스윙을 똑바로 매번 되풀이할 수 있는 기계로 한다면 그거를 볼 수 있고 솔직히 왜 그러면 이렇게 좋은 퍼터를 그러면 프로들이 안 쓰냐? 뭐 일단 솔직히 예전에 말씀드린 툴론 퍼터도 뭐 테일러메이드 부사장 때도 이렇게 돈이 많았겠지만 개인이 퍼터를 만들면은 프로들한테 손에 쥐어주기에는 억대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나 이런 퍼터들은 솔직히 우리 같은 초보들이 많이 필요하지 그 프로들은 여기가 거의 닳도록 스윗스팟을 항상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살짝 비껴 맞는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대부분 프로들은 솔직히 어차피 거의 자기네들은 여기에 맞출 수 있는 바에 차라리 나에게 좀 더 맞는 느낌이나 feel 이런 식으로 이제는 간다고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느낌에서는 솔직히 저는 좀 더 선호하는 퍼터들은 몇 개 더 있어요. 뭐라고 할까? 제주도의 그 화강암 퍼석한 돌? 그런 퍼석한 느낌이 나는 거라고도 생각하고 핀캐치 퍼터라고도 약간 비슷해요. 어쨌거나 느낌은 제가 선호한 건 아니지만 거리 컨트롤 하나는 끝내줘요. 이 이베놀 퍼터는 지금 현재 모델이 12가지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인기 있는 적어도 마이골프스파에서 테스트 나온 것은 이 미드 블레이드, 미드 말렛 블레이드 이게 넘버 원 블레이드였고 그리고 이 세븐 말렛 이게 넘버 원 말렛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올해 모델은 이 모델이 센터 샤프트로 나오고 이 모델 또한 센터 샤프트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카메론 뉴포트 아주 클래식한 블레이드 퍼터도 일반 플러머 넥으로도 이제는 나옵니다. 1.1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 이벤롤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져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50개만 생산이 가능하는 공장에서 카를스바드 샌디에고 미국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밀링돼 있고 단조로 알고 있어요. Forged
그리고 무게가 무거워요. 이게 블레이드지만 370g 여기 써있어요. 이게 370g이고 국내에서는 이제는 일반이지만 여기 그립도 보면은 약간 도톰하죠. 이게 34인치인데 도톰한 이유가 이 무거운 무게 헤드를 카운터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50g이라고 알고 있나? 20g? 하여튼 무게추, 죄송합니다. 자세히 알았어야 되는데 여기에 무게추가 아예 삽입돼서 나오는 그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카운터 밸런스 퍼터예요. 근데 그립도 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립 모양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헤드커버도 되게 잘 나왔고, 그렇죠? 헤드커버에는 다 자석 마커가 이렇게 달려 나오는데 이 자석 마커는 솔직히 라운드 도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보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자석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내 뭐 미국 본사에서 따로 몇 달러에 팔기는 한데요.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시고 이 반대편에는 get even. Get it? Even roll. Get even이란 뜻은 영어로 복수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내지 말고 복수해라. 퍼팅으로 이겨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Craftsmanship 일단 훌륭해요. 퀄리티는 진짜 훌륭하고 밀링도 진짜 훌륭하고 손에서는 탄탄해요.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내가 2년 전부터 이거를 사용해봤는데 그때는 이제는 좀 생소하고 좀 잘 모른다. 그런데 일단 이 창시자가 이제는 시범 보이는 퍼팅 비디오를 보고 공들이 똑같은 길이의 다른 퍼터들은 이렇게 벗어나는데 이 퍼터로 공들이 오히려 세 개가 한가운데 이렇게 딱 모이는 걸 보이면은 진짜 경이롭습니다. 신기해요. 제가 마이 골프 스파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호기심을 못 참고 2년 전에 세 개를 덥석 해가지고 지금 다 뺏겼지만 하나밖에 없지만 다시 말해 느낌은 솔직히 제가 좋아하지 않고 이벤롤한테 돈 받지 않습니다. 마이골프는 누구한테도 브랜드 때문에 돈 받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당히 예쁘지만 그렇다고 이 퍼터가 무조건 당신에게 뭐 지금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는 이제는 직접 굴려봐야죠. 그리고 그 기회가 이제는 뭐 3월 8일 이번에 이제 킨텍스에 열리는 그 SBS 골프 대전 거기에서 이제는 만나실 수 있어요. 부스도 아주 크게 열리고 거기에 이제는 다양한 12가지의 ER9 그 우주선 같이 생긴 거는 미국 본사에서도 지금 딜레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 안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지금 좀 이렇게 유통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쉬운 소식이고 그 대신 2018년 모델들도 샘플들은 다 있으니까 굴려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이골프 스파이 우리 스파이 부대원이면 후기 또 리뷰 등등을 써서 인증하는 등등을 저희 카페에서 참여하시면은 이 퍼터를 이길 수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이골프 스파이 아직 안 하셨다면은 저희 mygolfspy.k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응모만 하시면 돼요. 이메일 하나만 딱 입력하셔서 응모하시면은 여러분 또한 운 좋으면은 이벤 롤 퍼터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솔직히 과학적인 자료에 뭐를 그리고 적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하면은 또 사람들도 지루하고 뭐 제가 이거를 해가지고 뭐 돈 벌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옷도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는데 하트 날려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이쯤에서 오늘은 끝내고 다음에 또 이번에는 실제로 다음에는 패드를 이제는 좀 더 고쳐서 아예 우리의 마이골프스파이의 결과를 아예 가지고 낱낱이 팩트를 팩트를 폭격? 팩폭하는 골프스파이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꼭 물어봐 주시고요. 골스바이는 소비자가 만들어가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퀴먼트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제가 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뭐 못하면은 미국의 뭐 프로들 우리 본사의 스태프들 물어보고 그리고 또 국내 애들도 또 수많은 스파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불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힘찬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